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블루엄마입니다. 요즘은 날씨가 그래도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. 아직까지 저희 지역은 된서리가 내리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저희 집 꽃밭에는 아직도 다할리아랑 한잎세이지 그리고 다양한 꽃들이 많이 피어 있어요. 요즘 저희 집 꽃밭에서 가장 예쁜 아이가 여기 바로 폼폼 국화예요. 이게 지금 한 포기가 월동을 한 아이인데 이렇게 많은 꽃송이가 너무나 예쁘게 피었어요. 제가 여기는 지지대를 두 개를 박아줬더니 장마에 쓰러지지도 않고 아주 꼿꼿하게 잘 크면서 정말 많은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. 이렇게 핀 지가 한 2주가 넘었어요. 2주가 넘었는데도 먼저 핀 아이들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짱짱합니다. 새롭게 피는 아이들이 색깔이 참 이렇게 진하고 굉장히 예쁜데 활짝 핀 아이들도 꽃 색감이 굉장히 예뻐요. 제가 애정하는 이 아이는 베이비 핑크 폼폼 국화예요. 작년에 제가 여기 종류를 4종류로 심어줬는데 퍼플이랑 여기 베이비 핑크 이 아이가 월동을 가장 잘했어요. 저쪽에도 퍼플이 있고 삽목둥이들이 제가 많이 또 성공을 했답니다. 노지에서 크고 있는 저희 집 더치 카니발이에요. 다들 진짜냐고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지만 오늘이 10월 마지막 31일이에요. 제가 아침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추운데 영상을 찍고 있는데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더치 카니발을 영상에 한번 담아봅니다. 우쯔방에는 다들 캐갖고 저장을 다 하셨죠. 저희 집에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꽃들이 많이 피어있어요. 아마 더 남쪽에서는 아직도 많은 꽃들이 피어 있을 겁니다. 제가 구근을 캐야 되는데 아직까지 캐질 않고 있어요. 왜냐면은 된서리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된서리 한번 맞고 구근을 캐려고 합니다. 색감이 이렇게 또 노란색 돈을 띄고 있는데 하우스 안에는 새빨개요. 노지랑 하우스랑 이렇게 틀립니다. 다할리아는 온도나 또 광도에 따라서 꽃 색감이 많이 바뀌는 요술쟁이 꽃이에요. 저희 집의 금어초가 이렇게 멋지게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. 이 아이는 제가 봄에 꽃을 보고 여름에는 무름으로 거의 가버렸어요. 근데 라벤더만 아주 이렇게 여름을 잘 견뎌줬어요. 라벤더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강한 것 같아요. 제가 30포기를 봄에 심어놨었는데 거의 다 여름에 물렀어요. 근데 라벤더가 지금 이쪽에도 옆에 두 아이랑 이 아이랑 세 포기가 이렇게 아주 여름을 잘 견뎌줬어요. 여름을 잘 견뎌주니까 이렇게 늦가을에 와 이렇게 멋진 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. 저 뒤에는 아이보리색이 저렇게 또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. 진작에 관리를 잘 해줬으면 더 멋있게 잘 피었을 건데 제가 또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저 뒤에 있는 아이는 완전히 구불구불 땅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. 너무나 멋진 아이죠. 서리가 온다면은 제가 또 이렇게 신문지를 감싸줄 거예요. 여기도 이렇게 메릴랜드 금어초 라벤더가 이렇게 많은 꽃봉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. 오늘 11월 1일인데 된서리가 오면 안 되는데 큰 걱정이에요. 이런 식으로 저희 집 노지에서는 메릴랜드 금어초 이렇게 라벤더가 예쁜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. 이쪽에도 핫핑크랑 또 라벤더가 이렇게 여름을 잘 견뎌줬습니다. 핫핑크 색도 굉장히 멋스럽죠. 이 금어초들은 이렇게 디탈리스 그리고 델피늄처럼 쭉쭉 위로 뻗치는 꽃이라서 꽃밭에 심어놓으면 굉장히 이국적이에요. 여기는 지인분께서 삽목을 한 이렇게 무화과를 줬는데 작년에 심어놨는데 월동을 잘했어요. 열매는 저기 하나가 보이는데 아주 굉장히 작습니다. 파일랜드 프린세스가 첫 꽃이에요.
지금 첫 꽃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추운데 첫 꽃을 보여주면은 이 아이가 두 번째 꽃은 분명히 피우지를 못할 거예요.